안녕하세요. 맥키니치 투자 클럽입니다. HLB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ESMO 2024에서 리보세란이 관련해서 9개 임상 결과가 구두 세션과 포스트 세션에서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는 이제 갭다운 양봉으로 장중 81,700원대 양봉 흐름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에스모 발표 관련되어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에스모에서 9개 임상 결과 발표 이제 내용의 국내 이제 기사가 이제 오전에 나왔습니다. 자, 9월 13일부터 17일까지요. 지금 에스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에스모 콩글레스 2024 관련되는 부분에서 스타트인 관련되는 부분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39일이 남았는데요. 이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이제 초록 관련되는 그 헤드라인이 이제 좀 공개가 되면서 앱스트랙트 초록 관련되는 부분은 좀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에스모 홈페이지에는 발표 예정인 연구 초록, 이 초록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 논문의 하이라이트를 이제 압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제목이 공개되고 또 일정 시간이 있으면 이제 전체 이제 뭐 데이터들이 이제 공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의 미국 100%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에즈모에서 리보세라닌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간암 환자에게 높은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대조군 대비, 대조군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제 비교 대상인 약물이죠. 환자의 질, 환자의 삶의 질, 예. quality of life라고 하죠. 여기도 항암제의 임상 목표 중에서 들어갈 만큼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 다음에 이제 현저히 개선해 준다는 이 하위 분석 결과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간암 글로벌 3상 결과의 하위 분석으로 항약물 항체, 안티드럭 안티바디, 요거 ADA 생성 분석 결과도 추가로 발표하는데, 이게 용어가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좀 설명하면, 안티바디라고 하는 말은 항체입니다, 항체. 그 다음에 이제 드럭이라고 하는 건 약물이겠죠? 그 다음 여기 또 안티가 또 붙었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약물이라는 게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몸에서는 이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이제 발생하죠. 보통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면역 원성이 생겨야 이제 백신은 좋은 거고, 보통 약 같은 경우에는 약은 좋은데 몸 안에 면역 반응이 있어서 면역 기능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약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약의 약물 항체 관련되는 생성의 어떤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약효가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룬 하위 분석 결과가 발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보센에 관련해서 9개 연구가 뭐 포스트 세션하고 이제 구두 발표가 좀더 시간이라든지 들어가는 거고, 포스트 세션은 그냥 포스터를 이렇게 세워놓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면 관련되는 이제 PT 뭐 담당자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암뿐만 아니라 이 골육종, 담도암, 식도암, 흑색종, 미분화 갑상선암, 난소암 등 7개 암종에 대해서 결과를 구두 포스트 세션으로 발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삶의 질 개선에 관련되는 부분, 삶의 질 개선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지표들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식도암 환자의 신보조요법. 보조요법이라고 하는 건 어주반트나 네오어주반트가 있는데, 수술하기 전에 수술의 어떤 이제 부위를 낮춘다든지 수술 후에 잔존암 암세포를 이제 조절해서 재발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보조요법인데, 기존의 전신요법의 치료제가 이제 그 국소치료제 형태로 복합되면서 치료 옵션이 확대되고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리보세린과 캄닐주마브의 병용요법 관련되는 임상
공학이 이제 아스코 상반기에 이제 아스코 20 작년도에 이제 있었던 중간 보고회에서 이번에 최종 결과가 보고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뭐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캄네리주마카의 병용 외에도 항서제약의 이제 푸줄로파립과의 병용 임상 결과도 공개된다. 그러니까 캄넬리주마도 이제 리보세라니 외에 이제 다른 부분의 어떤 병용도 계속 이제 크로스오버를 진행하듯이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도 캄넬리주마의 어떤 병용 말고도 이 항서제약의 이제 푸줄로파립과의 병용, 과거에는 이제 지금 전 세계 가장 이제 매출이 높은 키트루다 관련되는 부분에도 병용으로도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된 바가 있었죠. 그만큼 리보세라닌은 약의 효과와 부작용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약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여러 이제 병용 파트너로 두루두루 이제 병용의 결과, 최근에는 이제 이 병용의 결과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크로스오버 형태의 진전들이 글로벌 빅파마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푸줄로파립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이제 백금 민감성 난소암 환자, 난소암 같은 경우에도 치료 옵션 굉장히 없는 이제 암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 우선 치료 효과를 보고한 바 있어서 이번 에스모에서도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 결과를 뭐 기대하고 있다. 요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기사에서 보면 한용의 CTO 같은 경우가 이제 언급했던 이 간암 신약 관련해서 글로벌 삼상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9월 달 리서브미션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8월 초니까 한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기간에 항서제약의 이제 리서브미션 준비 관련되는 부분, 이제 10월 1일 국경절 전에 레디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된 OS 값의 업데이트로 이제 서류를 좀 보완하는 어떤 흐름으로 리서브미션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들을 완료를 빠르게 해서 9월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결과를 내고 그 이후에 이제 FDA 그 CDR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acceptance letter를 내줍니다. 한달 이내에. 그러니까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포드파 골 데이터도 바뀌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뭐그 기대가 모멘텀이 가장 이제 주가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인도 이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8월 달에 또 이제 9그 8월 달인데 이제 9월 달에 에스모에서 그 이런 어떤 발표 소식이 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또 이제 여러 이제 모멘텀을 하케 모멘텀과 리서브미션 모멘텀을 같이 이제 반영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죠.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주말에 마감된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더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이 지금 무려 5%. 코스닥이 5% 빠진다는 말은 뭐 어지간한 종목은 5% 10% 지금 하락한다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이제 한 10개 정도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요. 그 휴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클래시스, 리가캠, 셀트리온 제약, 삼천당 제약, 뭐그 다음에 알테오젠, HLB까지 보면 거의 뭐 6개, 7개가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여기에 관련되는 종목이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이제 HLB가 0.37, 장중에는 저 플러스도 갔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도 나름 좀 선박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물 상위 쪽에서는 가장 선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HLB예요. 그리고 지금 갭다운 양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금요일 종가가 81,000원이고요. 아침에 79,100원에 시작해서 장중에 그 81,700원. 결국 이제 82,000원권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 자리고 여기를 조금 자리를 잡고 있으면 견조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 부근에 회복을 시도하다가 이제 살짝 이제 그 가격 부근에서 좀 눌려서 지금 8만 원 부근에서
주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갭다운 양봉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윗꼬리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거래량 자체는 지금 65만 주대니까 이게 이제 100만 주가 넘어가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요. 지난주에 그 목요일날에 250만 주대까지 거래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수급을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 수급에서 이제 중요한 프로그램 쪽은 일단 매수가 10만 주 일단 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이 이제 신한이라든지 한국, 삼성은 이제 7월 3일 이후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도 이제 강하게 올라갈 땐 항상 삼성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좀 참고를 항상 주목하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쪽에서는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 주체에서 조금 뭐 보셔야 될게 패시브 쪽으로 보면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한 10조대 한 중반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나름 금융투자나든지 보험투신, 연기금 사무에서 소폭 일단 매수세가 나오면서 했고 오늘은 이제 장중에 이제 외국인 쪽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아직은 여기 이제 잡히진 않습니다만 일단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계열 종목에서는 제약이 이제 보합권이고요. 그래서 제약과의 HLB가 좀 주도하면서 하락세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5장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윗단으로 HLB 기준으로 82,000원대에 대한 또 도전 시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그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